네, 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유바이오로직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은 완전 원전이 하루 종일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왜 이렇게 올라갔는지, 원전만 봐야 되는지, 다른 섹터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시장 분위기는 어떤지, 이런 부분은 허브리핑을 통해서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 카카오톡 친구 추가해 주시면은 받아보실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유바이오로직스가 사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제 뭐 종가로 고가는 뭐4.7% 찍긴 했습니다만 종가로 양봉으로 마감한 것만으로도 굉장히 다행이다. 왜냐면 지금 실적 시즌이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 약간 좀 성장성으로 이제 시세가 줬던 바이오라든지 뭐 친환경, 뭐 에너지, 신재생, 수소 이런 친구들은 좀 굉장히 좀 그렇게 탄력적인 움직임을 잘못 보여주고 있어요. 실적 시즌이다 보니까 뭐 하루 이틀 그런 것도 아니긴 합니다만 어쨌든 유바이오로직스도 사실 실적주가 아니죠. 예, 실적으로 움직이는 종목이 아니고 기대감으로 움직이는 종목인데 오늘 그래도 좀잘 버텼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주한 필리핀 대사님이 춘천 공장에 방문하신 거는 저번 주죠. 필리핀에서 백신 임상 모색 이러는데 뭐 그럴 가능성이 물론 있겠죠. 왜냐면은 4천 명 중에 10%만 국내에서 모집을 하고 나머지는 해외에서 환자분들을 이제 모집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동남아 쪽으로의 가능성을 충분히 열어두고 보셔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선 공급을 받기 위해서는 선 사바사바가 필요하겠죠. 예, 그래서 오셔가지고 야, 유바이오로직스 좋다. 너네 우리한테도 조금 물량을 조금 먼저 주면 되지 않겠냐? 예, 라는 그런 어떻게 보면 일종의 뭐라 그래야 되죠? 작업? 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뭐 임상 3상 신청을 계기로 대조 백신 확보 및 비교 임상을 추진하기 위해서 노력 중이다. 필리핀에서. 필리핀이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접종률이 그렇게 높나 싶어요. 일단 제가 확인 안 해보긴 했는데. 근데 우리나라는 접종 2차까지 완료된 사람이 지금 70%가 넘는다고 하죠. 1차는 좀 늦었습니다만 2차는 조금 속도감이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기타 법인 창구를 좀 유의 깊게 보고 있는데, 이제 기타 법인이 이제 약간 이제 눈치가 채졌죠. 바이오노트 쪽에 이제 물량이지 않나라고 판단이 되고 있는데, 어쨌든 기타 법인 좀 나가고 있고, 개인은 매도를 치고 있는 건 굉장히 나이스하다. 기타 법인도 이제는 매도하는 게 괜찮다. 왜냐면은 기타 법인이 계속 매수량을 늘려가면 늘려갈수록 이 적대적 M&A에 대한 이제 가능성을 계속 열어둬야 되기 때문에, 왜냐면 적대적 M&A는 지분 싸움을 하는 거라 이제 지분을 계속적으로 모아가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위험할 수가 있겠죠. 뭐 물론 뭐 적대적 M&A가 붙으면 주가가 올라가는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만, 꾸준히 말씀드렸던 그런 것 때문에 주가 올라가는 것보다 본연의 이 가치에 따라 주가가 움직이는 게 훨씬 더 건강할 수 있다라는 부분까지 체크를 해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즉 적대적 M&A를 할 거였으면은 기타 법인 창구에서 매수가 계속 들어왔겠죠. 예, 하지만 지금은 조금 물량을 좀 덜어내는 건지 아니면 뭐 단순히 진짜 예전에 바이오노트가 말한 대로 우리는 진짜 투자다. 유가에서 좋아 보여서 투자하는 거다. 그래서 주가 올라가니까 매도를 하는 건지는 나중에 까봐야 알겠습니다만, 지금으로서는 조금은 뭐 특별히 나쁠 게 없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었던 지지 구간도 잘 버텨주면서 올라와 있고, 신고가를 가기 위한 이 구간에서의 물량 매집이 필요하다라는 부분까지 그대로 좀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좀 오늘 종가 기준으로는 편한 분위기가 연출됐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허브리핑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원래 이벤트가 끝났어요. 이벤트가 끝났는데 또 주말에 저희가 이제 토요일은 저희도 쉬거든요. 쉬고 이제 일요일 날 출근을 했는데 이제 카카오톡으로 저희 이제 HBTV 천사 카카오톡으로 이벤트 관련 문의를 지금 받다 바빴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딱 일주일만 더 연장해드리기로 했습니다. 실제로 오늘, 그러니까 저번 주 금요일 날 오신 분들은 아침에 저희가 또 바로 이렇게 매수신호를 보내드렸었어요. 장 전에 보내드리죠. 25일 오늘이고. 오신 분들 그냥 수익청산하면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좀 좋은 기회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벤트 막차라도 타셔야 됩니다 하실 분들은 1644-1873으로 전화 주시거나 카카오톡 HBTV 천사로 친구 추가 후에 문의 남겨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또 내일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